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TNR바이오 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펩자 붙은 거 보니까는 연구소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동사 기업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그 동사는 그 포항공대로부터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3D 프린팅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3D 그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과 그 바이오 잉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크게 사업 부분은 세 가지 정도로 그 나눌 수 있고, 첫 번째 같은 경우 생분해성 인공지질체, 두 번째는 그 장기 유사체, 세 번째는 3D 세포 치료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2018년 기준 매출액을 그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생분해성 인공지질체가 약 61.5%, 그리고 3D 그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이 31.8%, 바이오 잉크 6.3%로 나눌 수 있겠고, 그 2019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생분해성 인공지질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동사는 그 3D 그 바이오 프린팅 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 대외적으로 약한 200여 편 이상의 그 논문을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76건 정도 지금 국내외 특허를 확보된 상황이어서 국내 그 3D 프린팅, 바이오 프린팅 그 업체 중에는 그 약간 기술력이 독보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제품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현황이나 전망 좀 살펴주시면 좋겠네요. 그 동사가 그 크게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정도로 그 나눠질 수 있고,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생분해성 인공지질체, 3D 바이오 프린팅 그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 잉크 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이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살펴보시면, 일단 그 생분해성 인공지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된 상황이고 판매 중이고, 동사의 그 주력 매출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또한 지금 해외 연구소 위주로 지금 판매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해외 연구소 그 도입, 그러니까 동사의 그 프린팅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해외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쪽 부분도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잉크는 동사가 그 지금 현재 약간 그 속도가 더딘 상황이긴 하나, 내년부터 좀 판매 속도가 좀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지금 이세 가지 정도로 주력 품목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향후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는 동사가 그 3D 세포 치료제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 3D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크게 세 가지로 그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심근 패치이고, 그두 번째는 연골 재생 치료제, 그세 번째는 인공 혈관으로 나눌 수 있고, 그이세 가지 중에 지금 가장 빠른 치료제가 지금 심근 패치입니다.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임상 단계에 그 임상을 진행 중이고, 그 나머지 그 이외 두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그 전임상이긴 하나, 전임상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가장 지금 빠른 단계에 진행 중인 그 심근 패치가 아마 2021년이나 2년 정도에 임상 일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이이그 임상이 통과가 되면은 약간 LOR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2021년 이후에는 3D 세포 치료제 쪽으로도 빠르면 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향후 동사의 그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3D 바이오 프린팅 또이 바이오 잉크 이뭐 저기 개념이 아직까지 좀 오진 않는 것 같은데, 여기 개념하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 한번 좀 볼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확 와닿지 않아서 제가 약간 용어를 설명을 해드리면, 3D 그 바이오 프린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그 세포 조직이 손상이 됐을 때이 조직을 재생시킬 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그이 조직을 똑같이 그 만들어냅니다. 3D 프린터라고 프린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그리고 바이오 잉크 같은 경우에는 그 3D 프린팅을 찍어낼 때 재료가 필요한데, 조직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바이오 잉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잉크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조직이 손상된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이식한다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이라든지 뭐 아, 예, 근육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모양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력수 지금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를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개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아직 글로벌하게 큰 시장을 형성하진 않았지만 향후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3D 바이오 프린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022년까지 연평균 58.3%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그 바이오 전문 글로벌 그 리서치 업체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2022년에 약 1200억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잉크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그 2022년에 약 5,500억 정도 시장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3D 바이오 프린팅 그 내에서는 약간 국내외 업체들 중에서는 기술력이 좀 상위권에 있어서 동사가 향후 그 시장 성장함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실적은 어떻게 지금 네네. 이제 그 전망이 되고 있는지요? 그 동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가 2016년부터 보시면 매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동사가 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지금 아직 그러니까 제한된 인력이다 보니 동사가 제품을 파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 매출이 확실히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의미 있게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동사가 그 올해에도 동사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사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인도, 그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에 지금 3D 프린팅 관련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가 내년 지금 인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내년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 3개 국가 위주로 지금 내년에는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도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도 지금 판매 그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이게 빠르면은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그 승인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하반기부터는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지금 판매 예정에 있어서 동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감에 따라서 신규 그 진출 국가 진출에 따른 신규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동사가 내년부터는 그 내년부터는 약간 상황이 그 예정대로 승인 허가를 상반기에 다 받고 하반기부터 판매가 시작이 된다면 내년 실적은 이익 측면에서 BEP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승인이 좀 딜레이가 돼도 내년은 확실히 올해보다는 적자폭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지금 현재 3분기 누적으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1억 원으로 지금 작년 49억 원보다도 지금 실적이 좀 악화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익 측면에서 좀 실적이 악화되는 그 모습을 올해 보여준 이유는 동사가 해외 진출 국가 그 확대에 따라서 관련 비용들이 좀 발생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연구 인력을 좀 증원을 해감에 따라서 인건비도 좀 상승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는 약간 내년을 위한 투자하는 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이게 좀 실적으로 좀 가시화되는 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바이오 3D 프린팅이나 바이오 잉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인체에 사실 네네. 이식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조직을 똑같이 손상된 조직을 똑같이 그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복원을 한 다음에 그 복원된 그 제품을 이제 환자한테 이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기 그 사람들이 원래 이식받고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있고 뭐 그런 게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모양이죠. 그런 거를 지금 그런 거를 약간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조직이 되게 신체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여서 아직까지는 동사가 허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어서 뭐 향후 동사가 그 적용 영역 확대에 따라서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예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그 어디다 매출하는 거예요? 병원에 매출하는 겁니까? 아니 보통 연구 이게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동사가 그 큰 폭의 매출이 지금 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연구소에서 약간 실험 단계에 있고 연구소에서 약간 그 샘플링하는 단계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은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구소형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상용화를 하려면은 네네 아 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사가 중장기적으로 좀 가려는 그 방향이 그 3D 바이오 프린팅 이쪽은 시장이 그 지금 아까 글로벌 시장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1200억 시장 규모여서 시장 사이즈가 뭐 그 상당히 작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프린팅은 제가 볼 땐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오 네. 잉크가 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잉크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성장을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동사 궁극적으로 가려는 거는 3D 세포 치료제 쪽으로 가서 이쪽 시장이 아직 그 개화당 이쪽 시장은 더 그 3D 프린팅보다도 지금 아직 좀 개화하지 않은 시장이어서 향후 그 잠재력 또한 이쪽 시장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도 좀 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동사가 이쪽에서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이제 알겠는데 네네. 자세한 뭐 저기 그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 예. 이것도 좀 어려운 분야네요. 예, 이쪽이 아무래도 그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다 보니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부분 아직 연구 단계인 그 연구 단계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좀 개화하려면 향후 한 3, 4년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